내가 연결해 줬으니까. 응? 11월 29일 다음 주 수요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공 나 홀로 보단 끼리끼리 축구 여행, 위스키 여행, 테니스 여행, 골프 여행, 트레킹 여행 등 테마형 여행 상품 인기. 그때는 롯데의 강민호였죠.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이 앤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나 홀로 보단 끼리끼리, 축구 여행, 위스키 여행, 테니스 여행, 골프 여행, 트레킹 여행 등 테마형 여행 상품 인기였습니다. 한동안 혼자 떠나는 혼여가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끼리끼리 떠나는 단체 여행이 트렌드입니다. 좋아하는 취향을 반영해서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떠나는 컨셉, 테마 여행이 인기인데요. 해외 축구 여행이라든가 위스키 여행, 골프 여행, 테니스 여행 같은 거죠. 단체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좀 땡기는 게 역시 해외 축구 경기 직관하는 여행입니다. 손흥민 경기, 김민재 경기, 이강인 경기 보고 뭐 시간 또 남으면 다른 경기들도 쭉 보고 오는 이런 것들 정말 부럽죠. 그걸 떠나는 게 달순애더라고요. 네, 달순애가 이런 것도 빠르게 추진을 해서 돈 냄새를 맡고 달순애 트래블을 떠난다는데 박문성 의원이 경기장 앞에서 뭔가 아는 척하는 건 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럽네요.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매번 외롭게 혼자 다니지 마시고 취향을 잘 파악해서 컨셉에 맞춘 여행 패키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솔로들 뼈 때리고 거울 치료하면서 그룹 테라피를 하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비참 사연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 게시판이나 수요일 비참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돌아올게요.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비참한 사연 들으면서 같이 놀리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로 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하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불주먹님, 나이 먹으니까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비싼 걸 요구해요. 돈 모을 틈이 없네요. 예, 나이 먹으면 조금씩 단가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죠. 물가도 오르고요. 예, 하지만 그만큼 또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관계를 조금씩 끊든가. 예, 그러긴 싫잖아요, 그죠? 이석주님, 딸이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같이 배텐을 듣습니다. 참고로 유치원생입니다. 인생의 매운맛을 배텐으로 조기교육 중이네요. 저희도 언어를 좀 신경 써서 써야겠네요. 자, 유치원생들은 좀 자는 게 좋은데 잘못된 아빠라고 하신 분 있고 조기교육이라고 의문의 배텐 뉴스. 5988님, 남친이 모자 매니아인데 모자 고르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설명하길래 듣다가 빵 터졌습니다. 배디도 모자 고르는 기준이 있으세요? 저는 모자를 일단 꼭 써봐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통을 확실하게 덮었을 때 그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챙이 너무 길지 않아 돼요. 짧으면 또 그것도 이상하긴 한데 제 얼굴이 좀 긴 편이라 그렇다고 너무 길면 그건 이제 아예 눈을 가려버리니까 쓰고 다니면 좀 너무 음침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고 어쨌든 저도 기준은 다 있습니다. 또 써봐야 돼요. 제가 모자 초이스 킹으로 불리는 거 아시죠? 예, 모초 킹. 이만님, 혼술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안주 없이 몇 잔 마시고 잠드는 게 습관이 됐네요. 몸에 안 좋긴 하겠죠? 얼른 끊어야겠습니다. 예, 요거 때문에 제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안주 없이 드시는 거면 살은 안 찔 수도 있는데 위에 굉장히 안 좋고요. 결국은 안주를 먹게 되더라고요. 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마시고 그 자주 마시는 게 오히려 어쩌다가 한번 포금하는 것보다 간에도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온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신도시 중년 아재처럼 입고 왔죠. 아침에 YTN 나간 모습 그대로 왔다. 오케이 YTN? 알았어. 아 하여튼 그 아침에 나갔더니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29일? 코너 가겠습니다. 커플 잠옷 사놓고 하나는 자기가 입고 하나는 엄마를 들인 효자 솔로. 운동하고 몸 좋아져서 바프 찍어 SNS에 올렸는데 좋아요는 하나도 안 찍힌 건강한 솔로. 친구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공부하고 똑똑해진 지적인 솔로. 효자인데다 건강하고 지적인데 여전히 솔로인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달순의 트래블로 베텐과 가정을 벗어나 행복한 축구 여행을 즐기고 있는 남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은 녹음 방송입니다. 아 그저께부터 달순의 트래블을 떠났기 때문에 이 방송이 나가는 29일이면 한창 지금 유럽에서 달순의 트래블 중일 겁니다. 자 지금은 뭐 어디 있나요? 영국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 경기 뉴캐슬 챔피언스리그 보고. 네네. 아 미넨에 있겠네요. 아 미넨입니까? 네, 미넨 아니면은 미넨 끝나고 넘어갈 시점인가? 예. 어 김민재 경기 보고. 아 김민재가 안 뛸 것 같아가지고. 김민재는 지금 노예처럼 뛰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일단 챔피언스리그에 1위를 확정 지었어요. 아 그래도 뛰지 않을까요? 삼부리그랑 포카레도 나왔는데. 아니 센터백이 없어요. 1, 2위라도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는데 그냥 예. 1위가 확정입니다. 1위. 아 그럼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긴 하네요. 어 그러면은. 데리고 갔는데 김민재 없다. 맥주 마시려고 합니다. 예. 아 거기 가면 맥주? 또. 아이 그럼요. 아 파울라땡. 거기 원조.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이상한 증상이 생겼던 게 맥주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그럼요. 맥주가 이상하게 맛이 없었어요. 또 왜 그래? 다이어트하는 기간에 맥주를 한동안 안 마셨던. 그럴 수가 있나? 예. 맥주가 뭔가 입에 댔을 때 약간 이상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와 이거 좋은 증상인데 이랬는데 미넨 가가지고. 거기 순간? 원조 그거 입에 대는 순간 끝나지. 와 입에 그냥 회오리 공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슈바인 악센 딱 곁들이면 끝납니다. 아 그쵸. 아 너무 그거랑 그 거기 돈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슈니첸이라 그러나? 그건 예. 이제 오스트리아 쪽이죠. 예. 예. 아 그 돼지고기로 만든 거.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달순의 트래블 잘 다녀오시고 직관 일정 중에 제일 기대되는 경기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저 맨시티와 토트넘. 이건 뭐 정말 표도 어렵게 구했고요. 정말 예. 어마어마한 경기입니다. 아, 이상하게 또 토트넘이랑 맨시티가 만났을 때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과르디올라 감독에게는 또 골을 자주 넣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이번엔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토트넘이 조금 물러나 있다가 역습 치니까 예. 맨시티가 올라오는 뒤를 많이 쳤는데 지금 토트넘이 맞서 싸운단 말이죠. 야, 가기 전부터 저주 세겠는데.
자, 아무튼 가서 좋은 모습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갔을 때 진짜 우리 선수들이 활약하면 좋죠. 자, 근데 가면은 거의 여행객들 네. 중에서 이제 뭐 젊은 남녀들끼리도 모이면 뭐 좋은 일도 좀 벌어지고 그러나요? 썸을 탄다거나? 최대한 알아서 하겠죠. 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면 살짝 이제 감지가 되나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 그동안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 썸 탄다, 사귄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오로지 축구만.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 여자분들이 한 20, 30%? 20, 30%?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번에 그리고 되게 신혼여행을 달투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신혼여행을요? 그거 조금 특이한 분들이네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2인 1실로 방을 배정하는데 전혀 예. 고민이 안 됐어요. 근데 한 방 쓰세요. 아, 그냥? 그렇군요. 거기 가서 가명 쓰면 안 되냐고 하신 분들 있어요. 영철, 영수, 뭐 이런 식으로. 상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나는 솔로 식으로. 예. 자, 웨딩 플래너까지 사업을 넓힐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자, 그리고 3404님. 땡플릭스 백컴을 재밌게 봤는데, 혹시 소니로 다큐가 나오면 두 분은 인터뷰에 응하실 건가요? 출연료가 없다면요? 출연료가 왜 없어요? 없을 수가 있나? 근데 없다면. 뭐, 아이, 그래도 소니의 다큐에 만약에 한다면 이건 무조건 가야죠. 영광이 영광. 없어도. 왜 없냐니까요. 무보수. 여기 이렇게 돈이 없는 데가 아닌데, 땡플릭스가. 여하튼 뭐, 간다. 무조건 간다. 예, 노페이로 저 형은 안 나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우정 출연. 예. 아, 근데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로 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예. 차붐이건, 해버지건. 그쵸. 쏜이건. 예. 예. 제목도 뽑아드리잖아요. 차붐 갈색 폭격기. 예. 해버지 언성 히어로. 예. 쏜이는 뭘 해야 되나요? 쏜세이션을 벌써 그거 나왔었죠? 아, 그 예, 다른 채널에서. 예. 예. 자,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청룡 영화상 시상식,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예측이었는데요. 자, 예측 결과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오늘 예측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5일 밤 9시 반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대 리버풀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길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는 이미 결과가 나왔죠. 맨시티 현재 1위, 어렵다. 리버풀 2위. 자, 엘링 홀란드 득점 1위, 모하메드 살라 득점 2위. 자, 맨시티 대 리버풀. 박펠레의 선택은? 맨시티가 이깁니다. 맨시티가 이긴다. 아, 펩 대 클롭. 예. 자, 채팅창에 제발 리버풀이라고 해줘. 예. 그래요. 맨시티 다음번 상대가 토트넘입니다. 네네. 제가 그걸 보러 가죠. 요 경기 다음 거. 예. 그럼, 맨시티 토트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토트넘이 지죠. 토트넘이 진다? 많이 골 먹어 질걸? 1승 1패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미 목동 출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아,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치킨 식스팩 교환권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부산 갈매기님, 전 모쏠인데요. 예, 모쏠 이거 다 합니다. 여사친이 제 연애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울었습니다. 저도 제 고민에 안 울었는데 왜 운 걸까요? 야, 너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야. 기웃네. 라고 응원받았습니다. 고맙긴 한데 기쁘진 않네요. 이게 참사를 보게 되면 눈물이 나죠. 그럼요. 예, 비극을 보게 되면 이제 F인 분들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예. 예, 사람 얘기 들으면. 채팅창이 그 얼굴 보고 온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무 참혹해서 신파극을 본 거다. 미래를 보고 온 거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예, 고백할까봐 겁나서 온 거다. 아, 그게 제일 공포죠. 그렇지. 마음 약해질 때, 흔들릴 때. 이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고백한다는 건가? 재난 영화로 갑자기 바뀌는 거죠. 예, 슬픈 영화가 갑자기 공포로 바뀔 때. 예, 다음은요. 호지찬님, 짝꿍이 자꾸 자기 집 강아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줘요. 한번 귀엽다고 해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강아지 사진을 빌미로 저랑 계속 대화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강아지는 그렇게 귀엽지 않았거든요. 어, 한번 강아지 사진을 귀엽다고 했더니 자꾸 강아지 사진을 나한테 보낸다. 근데 이제 이거 나한테 그린라이트 보내는 거 아니냐. 어허,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 거 아니냐. 짝꿍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거 언제 쓰는 용어죠 이게? 이게 초등학생이 아니라면 짝꿍이라는 표현은 뭐 어떻게 어디서 쓰는 거야? 짝녀, 짝남 뭐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짝꿍이 뭐지? 채팅창에 니 짝으로 딱이라고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너랑 짝 지어주려고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너무 심한 말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동물 관련 사연이 오면은 이게 사실 방심위에 걸릴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와요. 죄다. 예예. 예. 자, 다음은요. 원샷님, 제가 당근을 안 먹는데요. 김밥에 들어있는 당근을 빼두면 그걸 그냥 먹는 친구가 있어요. 전 살면서 당근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럽게 다 빼둔 걸 먹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플러팅은 난생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어, 뭐 당근 안 먹는 분, 오이 안 먹는 분들 있고 그렇죠? 은근히 또 단무지 빼놓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빼놨는데 그거를 집어 먹는다? 어, 근데 이제 이걸 먹어주는 이유는 플러팅 아니냐? 어, 친구가 낙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리고 빼놓는 게 근데 왜 더럽나요? 그러니까 나도. 네. 뭐 바닥에다 놓은 것도 아니고. 먹다 한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게 왜 플러팅이냐고 하신 분 있고. 여기 음스 플러팅도 있냐고. 예. 오호. 그래요. 여기 어디 와신 상담이 있죠? 이 사연에 도대체 어디 와신 상담이 있는 거? 어디 쓸개를 지금 갖고 있나요? 아니 근데 어. 친구가 노세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 어, 친구가 말상이냐고 하신 분 있어요. 아무튼 뭐 당근 먹고 싶었나 보죠. 그렇죠.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더럽다고 한 거 보니까 김밥 먹고 입에서 당근만 뺐나 봐라고. 아, 그러면 좀 이상하죠. 예. 김밥 먹고 입에서 당근만 뱉었으면 그건 이상하죠. 그걸 예. 또 주워 먹었으면 그것도 예. 이상하죠. 그건 이상합니다. 그건 플러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채팅창에 양념 당근 맛나긴 함이라고 하시면 있습니다. 어, 아이디도 말달리네요. 이분일 가능성이 90%라고 봅니다. 예. 자, 다음은요. 건조기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생필품이 아직 부족해요. 집에 국자가 없다, 휴지가 떨어졌다, 주방 가위가 없다 했더니 근처에 사는 여자 동기가 자기가 빌려줄 테니 집에 와서 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덥석덥석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원래 인심이 후한 걸까요? 어, 우리 집에 와라, 들고 가. 어, 국자 없다. 뭔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느낌은 남자 입장에서는 약간 그 라면 먹고 갈래? 이런 느낌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여자 동기인데 아마 가면 집 앞에 내놨을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고물상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어허, 뭐 이거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예. 원래 그 국자나 가위 같은 거 버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렇죠. 진짜 애매합니다. 그거. 그게 이제 쇠붙이기 때문에. 네, 애매해요. 그거. 예. 그런 거 버릴 때는 보통 그 돈 주고 큰 자루 같은 거 있죠. 안 타는 쓰레기 이런 거를 자루를 사가지고 거기다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것도 예. 한두 개만 따로 버릴 수 있는데 모아서 버려야 돼서 애매합니다. 그거. 그렇죠. 예. 전형적인 폐기물 예,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예. 고철상이라고 하실 분 있고 파상풍 에디션이라고. 생체 쓰봉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야, 그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인격을 비하하려면 어떻게든 베텐러들은 굉장히 못됐죠. 예, 다음요. 퇴사할래님. 출근길 지하철에서 손잡이 잡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 휘청거렸는데 앞에 앉아계시던 여성분이 저더러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서서 가시더라고요. 출근길에 자리 양보해준 정도면 사랑이 아닐까요? 네? 굳이 제 앞에 서 계신 이유는 또 뭔가요? 어. 뭐야 이거 빌드업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손잡이 잡고 조는데 몇 번 휘청거렸더니 아 여기 앉으세요 라고 그냥 어르신 노약자인 줄 알았던 거 아닐까요? 침 떨어졌구나. 예. 노안인가봐라고 하신 분 있고 대부분 이제 뭔가 노약자상 예 사가 보인다는 뜻 인류에 염색이라도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거동이 불편해 보일 정도로 흔들렸나 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버님 앉으세요라고 한 거다 이런 느낌 뭐 요 정도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거 아닐까 근데 어떻게 자리 양보와 사랑이 이렇게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어떤 사고예요? 그렇죠. 자리를 양보해 줄 정도면 사랑이 아닐까요? 라고 굉장히 이제 예의 바른 여자분이었던 것 같고 예. 액면가 60이라고 하신 분 있고 공경이죠 공경 공경 로벤좌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더크로스의 Don't Cry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사연을 만나보죠. 4919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회사에서 썸 타는 여성분이 한 분 있었는데요.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싫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좀 많이 좋아하는 티를 내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해요? 별일 없으면 만날래요? 이번 주말에 제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게 또 저에게 별일이라면 일인 거고 또 아니라면 아닌 거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별일 없는 거네요. 한 시쯤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영화 볼까요? 1시요? 1시쯤이면 배가 고플 시간이긴 한데 오전에 저 혼자 뭘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만나서 같이 먹어도 좋고 영화는 사실 딱히 보고 싶은 게 없긴 한데 같이 봐도 좋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영화는 볼 거예요? 말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영화 보면 좋긴 한데 요즘 또 날씨가 추워가지고 나가기가 좀 귀찮기도 좀 하고 그냥 그날 봐가지고 정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면 또 다른 약속을 못 잡으니까 좀 또 애매한데 저랑 만나는 게 싫으세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다른 남자 만나도 돼요? 아니 당연히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또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할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또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 그렇다고 그게 바로 끝내고 싶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이거 그렇지 하지 말라고 또 할 입장은 아닌가? 너무 단답이나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애둘러 돌려 말한 건데 우리의 썸을 끝낼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차단해버려서 우리 사이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두루뭉술한 화법. 채팅창에 저런 놈도 썸을 타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화법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뭔가 이상하네요. 그죠? 이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냥 이런 사람이 쉽지 않아요. 기분 나쁘죠. 그냥 예. 싫을 것 같은데. 예. 어허. 돌려 말하는 것은 이제 뭐 상황이 없을 순 없지만 이렇게 뭔가 썸 상황에서
이거를 이상하게 돌려서 막 해가지고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드는 건 좋지 않죠. 예. 이건 헷갈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예. 그렇죠. 싫다는 얘기를 예. 저러니까 솔로지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그냥 섬에서 돌담이나 쌓아라라고 하신 분 있고 듣다가 소름 돋았다. 자, 아무튼 정치력 만렙. 그렇죠. 약간 정치적 수사인데 정치에서도 이러면 표 못 받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NCND잖아요. 긍정도 그쵸?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예. 너무 간보죠. 예. 청문회 스타일. 아무튼 제대로 된 썸을 타기 위해서는 행동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자기 감정 표현에 좀 솔직하면 좋죠, 요즘은. 그렇죠. 너무 좋다. 예. 그렇게 했을 때 뭐 뒤탈도 없고 그러게요. 뭐 창피할 일도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화법을 좀 고치시길 바라고. 근데 화법 고치면 돼요? 예. 그래도 여자분이 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떠났잖아 이분은. 예. 예.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 성격이 워낙 안 맞으니까. 예. 아, 또 사람이 또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해령도 솔직했나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솔직했나요? 직접적이었어요? 그래서 후회해요. 자, 여러분의 비참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팔팔이님 전 여자인데요. 좀 대식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 보러 나가면 꽉 찬 종량제 봉투 두 개는 들고 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만나는 아주머니께서 남편이 잘 드시나 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전 남친도 없거든요. 그래도 솔로로는 안 보셨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장 볼 때 이제 좀 손 큰 분들이 있죠. 예, 한번 마트 가가지고 그냥 꽉 보통 이제 거기서는 종량제 봉투를 이제 주니까. 그렇죠. 선택할 수 있죠. 예, 네. 그걸 채워서 이제 근데 이제 아우 남편이 잘 드시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뭐 남친도 없는데 그래요. 햇님이 누나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하. 근데 뭐 종량제 봉투도 종량제 봉투 나름이고. 얼마나 큰 거지? 10리터짜리 두 봉지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예. 80리터짜리 두 봉지면 이제 그건 되게 큰 거죠. 예. 채팅창에 결혼 나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예, 못됐죠, 그죠? 예. 자, 다음은요. 란김님. 제가 음료 뚜껑을 못 딸 때마다 여사친이 저 대신 따줍니다. 그리고 넌 이것도 못해서 어떡하냐고 한마디씩 덧붙이는데요. 그 잔소리가 달달하게 들립니다. 챙겨주고 싶은 남자는 인기 없는 타입인가요? 은근 신경 쓰일 텐데. 아하, 음료 뚜껑을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못 따면 옆에 있는 남자가 말없이 빼앗아가서 쓱 따서 돌려주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약간 뭐 반하는 포인트 뭐 이런 건데 이제 반대죠. 란김님은 군요. 이게 진짜 있나? 챙겨주고 싶은 남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글쎄요. 뚜껑 못하면? 이 잔소리를 왜 달달하게 들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얼마나 뼈길래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정도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안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진심으로 건강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네 목을 돌릴 순 없잖아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나도 봤어 예 그 뭔 소리야 예 하여튼 뭐 못 딸 수도 있죠 예 꼭 따야 되는 건 아니고 편견일 수도 있고 네 캔 뚜껑이 힘드세요? 아니면 이 돌렸다는 게 힘드세요? 아, 그 난 캔 뚜껑. 캔 뚜껑. 그거 이렇게 손톱으로 이게 안 잡힐 때가 있어. 아, 그러면 이제 막 뭐 갖고 와서 이렇게 탁 해서 하죠. 의외로 캔 뚜껑이 손톱 그것 때문에 아파서 힘들다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아픈 것도 있는데 약간 공포가 있어요. 공포. 아, 손톱 잘못하다가 끼거나 뒤집힐까 봐. 손톱 뒤집힐까 봐. 아, 나 그 공포가 있어요. 손. 얼마나 아파 들리면 손톱. 그래서 볼펜으로 살짝 든 다음에 따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요. 예. 예. 그 공포가 있더라고.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허. 채팅에 늙어서라고 하시는데. 공포라니까요. 네. 손가락이 감정의 문제라고. 남자들이 또 손가락이 굵으면 그 밑으로 손가락 그 끝이 안 들어가요. 손톱만 들어가거든요. 예. 오래된 잼 뚜껑은 진짜 안 따짐이라고 하실 분 있죠. 그렇죠. 잼 뚜껑 같은 건 냉장고에 오래 처박아 놓으면 이게 완전히 압력이 달라져 가지고 맞아요. 아예 안 따집니다. 그럼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건 덮고 따거나 어허. 고무줄을 감고 따는 방법. 어허. 예. 약간 따뜻한 물에 살짝 이렇게 했다가 해도 돼요. 팽창이 돼가지고 금방 열립니다. 예. 그럼 그냥 깨버리는 거죠. 꼭 잼 먹어야 됩니까? 예. 잼을 왜 그리고 남겨? 자, 다음은요. 네. 9253님. 여자 동기가 저더러 스키니진이랑 찢어진 청바지 좀 그만 입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 입는 바지까지 신경 써서 보나요? 바지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제 하의까지 신경 쓰는 이 동기 어쩌면 제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닐까요? 아, 스키니진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 찌청. 예. 저도 오늘 찌청 입었는데. 꼴보기 싫네요. 흉하네요.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 여러분들 입지 말래요. 예. 아. 요새 오버핏으로 입는 게 유행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옷은 따뜻하면 되죠. 예. 레깅스 입고 동기 반응을 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자제하자고 하신 분 있고, 토 나온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다음은요? 아, 둘둘공공님. 신입 사원입니다. 동기 여직원이랑 둘이 듀엣으로 장기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트러블메이커나 잔소리, 내 귀에 캔디 이런 거 하자고 했는데요. 연습 들어가기도 전에 동기가 퇴사했어요. 장기자랑 때문에 퇴사한 건 아니겠죠? 와, 내 귀에 캔디. 이거는 역추적을 좀 해봐야 되죠. 역학조사를 가면 여직원이랑 둘이 듀엣으로 장기자랑. 일단 여직원이랑 누가 묶었느냐. 그죠? 누가 묶어줬느냐. 예, 강제로. 혹은 자기가 하자고 했느냐. 예, 거기서 이제 굉장히 싫었을 수도 있고. 트러블메이커랑 잔소리랑 내 귀에 캔디를 본인이 제안했잖아요. 그죠? 넌 퇴사자 메이커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회사 정문 쪽에 그 마음의 소리 함 있나 보세요. 그쵸, 거기에 그쵸. 뭐 쪽지 하나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와, 퇴사 유발자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진짜 고소 안 당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부장님이 오다 내린 수준이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걸 고르셨는데요. 장기자랑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여자분은 목숨 걸고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되게 회의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왜 장기자랑에 목숨을 거는 거지? 예. 그런 생각 때문에. 노조도 얘는 못 보호할 듯이라고 하신 분 있고. 감사실 출동. 여기다 뭐 상품 줘봤자 뭐 그냥 뭐 칫솔 세트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어렵게 취업했는데. 자, 트러블메이커의 트러블메이커 듣고 돌아옵니다. 자, 이걸 둘이 듀엣을 하면서 장기자랑을 했을 거라 생각하니까 정말 퇴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죠? 아마 인생 결정이셨네요. 예, 그 여직원분도 이 세 곡, 이 트러블메이커랑 잔소랑 네 개 캔디를 분명히 들어보면서 상상을 해봤을 거예요, 그죠? 이건 아니다. 네. 채팅창에 JYP 입사면 인정이라고. 그죠? 그런 엔터사 입사면은 말이 돼요, 그죠? 그거 빼고는 진짜 장기자랑에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아, 6588님. 제가 자주 지우개를 깜빡해서 짝꿍, 짝꿍 또 나왔네. 짝꿍한테 빌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거 지우개니까 아마 학교 맞는 것 같은데요. 아하, 그랬더니 오늘 짝꿍이 저한테 새로 산 지우개를 하나 주더라고요. 본인 쓰던 것도 아니고 새로 사서 준 건 절 신경 써서 준 게 아닐까요? 지우개. 아, 요즘도 연필과 지우개를 쓰나 보네요. 샤프와 지우개. 근데 이제 지우개를 빌렸었는데 몇 번. 그게 이제 좋았다는 거죠, 일단. 숨어 있는 괄호 안에. 깜빡하고 짝꿍한테 빌려 쓰는 그 알콩달콩이 좋았다. 근데 이제 짝꿍이 새로 산 지우개를 하나 줘서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새로 사서 준 것 자체가 날 신경 쓴 거 아니냐, 배려한 거 아니냐. 널 지울 거야라고 하신 분 있고. 반대 아니에요. 치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고 하는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뭘까요? 엄마한테 일렀는데 엄마가 그냥 하나 사주라고 타일렀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거 너무 기억의 시계가 뒤로 가지 않아요? 짝꿍, 지우개, 예. 빌려 쓴다. 뭐 이런 거? 이게 요즘 사연 맞아요? 혹시 40년 전 사연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난 짝꿍한테 지우개를 빌리고 지우개를 새로 사서 주고 이건 난 형 지금 사연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서울의 봄 시절. 예. 그 시절에 나오는 국민학교 시절. 그러니까 격동 사연인데요.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예. 이분 지우개 똥으로. 예. 지우개 똥. 예, 사슴 만들던 분 아닐까요? 그분이 40년 전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이번 분명히 지우개 그 따먹기 예. 있어요. 지우개로 해가지고 그쵸, 그쵸. 쳐가지고 이기기. 지우개 레슬링. 선생님 지우개로. 그리고 잠자리 지우개로 이제 많이 만들고. 근데 이제 이분이 뱉은 듯다가 갑자기 추억에 휩싸여가지고 여기 격동 사연 많은데 이러면서 예. 어허. 목동의 봄. 목동의 봄. 예. 대통령 지우개 막 이런 거 쓰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요즘 초등학생들은 근데 그렇다고 볼펜을 쓸까요? 아니 저희 연필을 쓰긴 쓸 것 같은데 쓰더라고요. 지우개 쓰긴 써요. 네, 쓰긴 써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은요. 9534님 회사에 양치 도구를 안 들고 갔는데 여직원분이 본인 가글을 빌려주시더라고요. 가글은 입에 쓰는 물건이라. 왜요? 예. 가글은 입에 쓰는 물건이라 남한테 잘 안 빌려주지 않나요?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거 후한 친절인 거 맞죠? 감사의 표시로 뭐라도 드리고 싶네요. 야, 진짜 가글 빌려줬더니 가글을 입에다 물고 했네. 그죠? 하고 예 무슨 그 드링크 마시듯이 입에다가 물고 부었어. 그래놓고서 누가 가글을 입에 대고 부어요? 근데 그 잘 썼다고 다시 돌려준 거잖아. 야, 진짜 후한 무치라고 오고 있고요. 예, 가글은 그냥 입에다가 입 안 대고 살짝 붓는 겁니다. 이걸 왜 입으로 물고 예? 버려야겠네요, 이 가글. 이 여직원은 모르고 계속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고소해야 됩니다. 예. 근데 자기도 좀 알아. 제발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러잖아. 자기도 지 죄를 알아. 야, 이거 진짜 살짝 털어놓는 건데, 이거를 물고, 남이 빌려준 가글을. 야, 퇴사유발자 또 나왔네요. 예. 여러분, 가글 드링크가 아니에요. 가글은 가글 애기입니다, 그냥. 예, 뚜껑에 덜어서 살짝 입에다 털어놨는 거지. 여기다 누가 입을 댑니까? 예, 이건 테티샤의 낼름낼름낼름이라고 하시면 최악이네요. 오늘 직장 내 부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 블라인드에다가 욕해야 돼요, 이거는. 예. 자, 다음은요. 빵돌이님. 회사 여직원분이 제가 붕어빵을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이틀 뒤에 붕어빵을 10개나 사오셨어요. 사무실 직원들끼리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사왔다 하시던데 솔직히 저 때문에 사오신 거겠죠? 붕어빵을 좋아한다고 말했더니 10개나. 요즘 10개. 10개면 비싸죠. 만 원, 만 원 이상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한다고 한마디 했더니 10개를 사왔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붕어빵 한 번 좋아했다라고 얘기했으면 얘기했는데 사왔으면 그건 아니죠. 예, 아. 그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100번 얘기했는데 사왔으면 그건 맞아요. 그죠? 그거 이제 진상이고 최우창의 얼굴이 붕어 아니냐고. 그럼 기억나서 사왔을 수 있어요. 예, 빵돌이님 기억나서 사왔어요. 붕어상이면. 예. 근데 이제 골백번 얘기해가지고 사왔으면은 예, 그거는 이제 진상으로. 예, 아니면 붕어상. 예. 북러핑, 예. 네. 엄연인, 그죠? 인면허가 아니라 엄연인, 예. 붕스라이팅을 계속한 거죠. 예. 아, 붕어빵 먹고 싶네요. 아, 붕어빵 이제 비쌉니다. 예. 다음요. 뚠뚠만세님. 여사친이랑 같이 밥 먹었는데요. 제가 밑반찬을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제 앞으로 밀어주더라고요. 이거 뭐야? 물어보니까 그냥 자기는 안 먹는다고 하던데 이게 바로 은근슬쩍 챙겨주는 거 아닐까요? 밑반찬을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자기 밑반찬을 나한테 좀 밀어줬다. 어, 난 안 먹어가지고 밑반찬 어,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너 먹어. 어, 그렇군요. 뭐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는 짬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젓가락질이 자기 근처로 오는 게 싫은 거죠. 조금이라도. 아, 곧 내 거에 젓가락이 올 것 같으니까 야 오기 전에 내가 준다. 이쪽으로 젓가락 근처에도 오지 마라. 아, 그런 식으로. 자, 짬타이거가 되신 겁니다. 개걸스럽게 먹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탄소 저감좌. 예. 자, 네가 환경 운동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음스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음스인. 예. 자, 다음요. 7635님. 길거리에서 취객이랑 시비가 붙었습니다. 어이구. 근데 짱남이 제 뒤에 서서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고요. 싸움 다 끝나고 나니까 야 너 멋있다 라고 한마디 해주던데 솔직히 좀 열받았다가 화가 풀렸어요. 듬직한 여자 어떤가요? 저한테 반했다는 뜻인가요? 어. 어, 여자분인데 여텐런데 취객이랑 시비가 붙어서 막 말싸움하고 몸싸움 하신 것 같진 않고 그죠? 근데 이제 짱남이 뒤에서 뭐 개입도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싸움이 다 끝나니까 오, 너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겼나요 일단? 어떻게? 어허, 듬직한 여자 어떤가요? 반했다는 뜻인가요? 듬직하면 좋죠. 예, 채팅창에 여호동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여장부는 사랑이지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어지간히 마셨어야지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피지컬 좋으신가 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무튼 뭐 취객이랑은 웬만하면 얽히지 않는 게 좋죠. 아이, 그럼요. 예. 마동숙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예. 피해야죠. 취객은. 서로 피하는 게 좋고요. 짱남분도 좀 말려가지고 빨리 떼어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구경하고 있는 것도 좀 웃기네요. 싸움 구경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재밌죠. 예. 짱남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자, 다음요. 혼자 왔어요,님. 오랜만에 영화 보러 나갔다 왔습니다. 제 양옆 자리가 다 커플이더라고요. 다들 서로 기대서 영화를 보던데 그렇게 비스듬하게 앉으면 자막이 잘 안 읽히지 않나요? 저는 혼자 팝콘 라지 시켜서 팝콘통 끌어안고 영화 봤습니다. 즐거웠네요. 서로 이제 기대해서 좀 45도 각도로 영화를 보면 자막이 조금 잘 안 보이긴 하죠. 예. 보통 이제 외화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읽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예. 아, 걱정하는 거구나. 주위 사람들. 예. 목에도 안 좋고, 그죠? 예. 척추에도 안 좋고, 예. 자막 다 봐서 좋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막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봤어요, 그죠? 예. 목도 좋고, 예. 튼튼하게 건강하면 되죠. 바른 자세로 받고 네. 척추 요정이라고 하신 분 있고 척추 요정 예 팝콘도 혼자 드시고 그죠? 어. 이득이네. 완결된 예. 바른 쭈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바른 자세 쭈꾸미. 그래도 예. 라지면 뭐 예. 라지 사이즈를 혼자서 어이구. 다 먹고 네. 예 척요라고 예. 본전 다 뽑고 좋겠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척추는 잘생겼다. 척동근. 자, 다음은요. 예. 사탈라님, 쌍녀가 네.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길래 제가 같이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 뭐 하면서 흔쾌히 가주더라고요. 어, 가서 팝콘도 한 통 사서 나눠 먹고 심지어 콜라도 하나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팝콘은 그렇다 쳐도 콜라는 좀 아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자신감 가져도 되는 거 맞죠? 어. 영화 콜라까지. 콜라를 하나 사서 먹었다. 일단 빨대는 두 개 있을 수 있고. 아니지 않나요라는 게 이제 약간 지금 웃고 있는 거죠. 그죠? 어, 한 통 사서 나눠 먹은 건 당연한 건데 콜라를 지금 하나에다가 빨대 두 개를 꽂아서 먹는 거 이거는 커플이 하는 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입 찢어져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정도면 자신감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군요. 허허. 근데 영화관의 콜라는 혼자 먹기 너무 크던데. 아, 그 거대 콜라. 사이즈 자체가 일단 큰 거 네. 시키잖아요. 하나 꽂으면 좀 외로워 보이죠? 맞아. 그 콜라는. 그렇군요. 허허.
마신 척한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불었을지 몰라, 불었. 예. 어허. 먹배탄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들이마신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에어콜라. 예. 오호. 그냥 돈 아낀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콜라 다 마시면 화장실 마렵다. 그래요. 또 콜라, 뭐 굳이 콜라를 먹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안 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글 사연 아닌가. 예. 자, 다음은요. 브이텔님. 카페 알바 8일 차입니다. 아직 일도 미숙하고 사고도 많이 치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럴 때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하면서 후다닥 오셔서 대신 치워주십니다. 정말 감사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과한 친절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일하시는 분은 보통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먼저 일하시는 좀 익숙한 분이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계속 뛰어와서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하면서 도와준다. 근데 이제 과한 친절이 아닌가. 여텐 러분이신가요? 아니면 남텐 러분이실까요? 어쨌든 그렇군요. 좀 잘하라는 뜻이 이제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보고 배우라는 뜻 뭐 이런 거. 채팅창에 넌 폐급 고문관이야라고. 일단 그냥 쌍스럽게 바꿔보네요, 그죠? 쌍욕 바꿔봐요, 그죠? 예. 이게 옆에 있는 사장님한테 괜찮아요 제가 칠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괜찮아요 제가 칠게요. 제가 칠게요. 뒤통수 한번 갈기고 올게요. 예, 이런 식으로 답답해서 이제 본인이 처리하는 그런 느낌이고 고백해서 퇴사시키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좀 빨리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8일 차면 알바 시간으로는 꽤 긴 편이거든요. 그럼요, 제가 그럼요. 보기에는 네. 3일 안에 사실 좀 익숙해지는 게 맞아요. 예, 자. 곧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퇴사가 결정돼서 빨리 이분이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자,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 너를 치운다는 말이다. 예. 자, 하나만 더. 네버랜드님. 직장 동료분이 자꾸 제 얼굴만 보면 폭소합니다. 지난번에 밥 먹다가 이에 고춧가루 3개나 낀 채로 그분 앞에서 웃은 적 있는데요. 그 뒤로 저만 보면 미소를 못 감추시네요. 아, 같이 있으면 재밌는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 아닌가요? 저 어때요? 뭘 먹었는데 고춧가루가 세 개나 꼈을까요? 뭐 대구탕 같은 거 드셨나? 그게 기억이 나서 웃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재미난 남자인 거야, 또? 아니면 고춧가루와 관계없이 그냥 얼굴 보고 계속 웃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예. 넌 우스운 남자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아하, 한국 코미디계 신성이 되어봅시다. 고춧가루 때문일까? 하고 하신 분 있고. 우울증 치료제다. 예. 자, 아무튼 오늘도 여러 가지 비참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끊고 없습니다. 배성재 텐. 자, 11월 29일 수요일 배성재 텐. 뭐야, 두 번 얘기했구나. 자, 수요일 배성재 텐. 비연의 챔피언스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박문성 의원 달트 잘 다녀오시고요. 네, 갔다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룹 테라피 여러분 잘하셨죠?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웃음> 아, 좋죠. 예, 고맙습니다. 빨리 뭐 똑같은데 지금 봉투 있나? 아니, 저희 사무실에도 지금 제주도에서 귤을 많이 보내셔가지고. 지훈이 형 한 커플? 하죠 진짜. 그러면 와이프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네.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잘 모르지. 아닌데 끌려가는 거 아니야? 난 아직도 한 번도 인사를 다들 못했어.
공항 가서 인사드려야 돼. 몇 명인데 팀이? 37분. 꽉 풀. 최대치. 단체로 다녀야 되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37분이 최대치야. 그러니까 이동을 같이 해야 돼서 그 유럽의 큰 버스 함께 이동해야 되니까 그 최대치. 선수들이 타는 버스. 응? 선수들이 타는 버스. 이렇게 더듬이 있는 유럽의 버스 있잖아요. 그 큰 거. 케어 좀 잘해줘야겠네. 근데 우린 계속 그렇게 갔어. 위넨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위넨? 응. 위넨표 이번에 되게 어렵게 구했다 하더라. 챔피언스 리그는 기본적으로 표 구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비싸고. 올 봄에 갔을 때 리버풀하고 레알 마드리드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티켓 하나가 100만원이야 100만원. 진짜 걔들 진짜. 오, 귤 맛있다. 맛있네. 프랑스 얼마야? 파리는? 아, 가격을 하나는 다 못 들었어. 얼마나 나올까? 이번에 파리 뉴캐슬 경기잖아. 그러면 좀 매첩이 좋아서 그런 건 좀 비싸겠지. 프랑스전? 아, 올림픽! 제가 중계했죠.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이틀 동안 지금 컨디션이 안 돌아오네. 아, 앙리 표정 거의 나라 이름 표정 나왔죠. 앙리는 감정은 안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좀 계속 말아 먹잖아. 모나코도 말아 먹고 몬트리올도 말아 먹고. 아이, 프랑스 이번에 올 때는 멤버가 진짜 좋은데. 마티스텔. 걔네들이 파리 올림픽 100주년이라 가지고 이번에 음바페까지 와일드카드로, 아, 와일드카드가 아닌가 그냥 되나? 음바페 데려온다고? 음바페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마티스텔, 바르콜라, 루케바. 멤버가 말도 안 되는 멤버인데 축구를 그렇게 하면 진짜 멤버 좋던데. 99년생이니까 와일드카드. 98년생인가? 그럼 와일드카드네. 음바페를 와카로 데려온다고? 아, 그런 이제 보도가 있어. 걔네들이 파리 올림픽 100주년 기념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이적 뭐 이것도 그래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연결돼서 나오는 얘기도 있대. 여하튼 아, 멤버 진짜 좋죠. 가일 클리쉬가 코치대 보니까. 그 맨시티하고 아스날이 뛰었던. 그렇죠, 이번에는 에메리는 국대 콜업 돼가지고 에메리가 합류 안 됐는데 에메리도 나중에 올림픽 나오겠죠. 원래 올림픽은 유럽 애들 그렇게 안 내보내요. 주요한 애들 안 내보내는데 이번에 이제 좀 특별하니까 파리 올림픽이 100주년인데다가 올림픽을 만든 게 쿠베르탱이잖아요. 자기네 나라 사람 좀 힘을 좀 느꼈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앙리를 데려온 건데 지난 여름에 스타들이 급이한다고. 오늘 브라질 아르헨티나 경기요. 그거는 브라질 홈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원정원 서포터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구석에 공간을 줬는데 브라질 응원단들이 그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걸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비가 붙죠. 싸움이 막
관중석에서 실제로 붙었는데 경기 전에. 근데 진짜 희한,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들, 브라질 경찰들이 막 가더니 아니 때리면 이해한다니까. 처음에 말리다가 곤봉을 경 진압봉을 브라질 애들한테 주는 거야. 실제 나와 장면이 줘.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더니 그로 아르헨티나 애들 때리는 거야. 그 어떻게 이해해야 돼 그거를? 야, 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걸? 그러니까 막 그 브라질 서포터들이 그거 갖고 아르헨티나 애들 때려. 그래서 메시가 빡쳐가지고 나 경기 안 하겠다고. 오, 저 처음 봤네. 맞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막 올라갔잖아요. 빡쳐가지고 뛰어 올라갔는데. 이해할 수 없어. 한일전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어땠을까? 아, 우린 정서적으로 그러면 정말 난리 나지. 정말 난리 나, 뒤집어지지. 아, 샹커. 한일전, 씨. 아, 씨. 어떨 것 같아, 많이 붙으면. 찐으로. 일진들, 정말. 측면 수비를 좀. 우리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일진으로 붙으면? 근데 최근에는 10년 동안 일진으로 붙은 적이 없어서. 오, 지금 너무 잘하니까. 일본? 우리. 아, 우리. 하, 중국 어제 경기도 진짜 그냥 개개인들이 압살하더만 압살. 그리고 애들 순한 맛이 됐어. 누가 중국? 중국이. 아니, 아시안 게임 때도 그렇고. 그게 어제 특히 어제는 얘네들이 마음 먹고 들어와도 앵간해야지 몸싸움을 하고 앵간해야지 태클을 하는데 이게 격차가 너무 크니까 와서 비비질 못하더라고. 비비질 못해. 어제 그 시아오웨이인가? 그 4번에. 그거 봐. 걔 원래 굉장히 거친 애거든? 걔가 태국 애들 막 담궜잖아. 그래. 근데 그 민재가 한번 볼 커팅하니까 얘가 멘탈 작살나가지고 공만 딱 밟더라고. 야, 예술이더만 그거 진짜. 무슨 탱탱볼 밟듯이 그냥 공만 딱 밟아가지고. 민재는 아시아에서는 아예 적수가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 뭘 일본에도 일본 적수 최고에서... 같은데? 하긴 뭐 바이러미네 주전이면. 야, 나보나 패스. 난 그런 거 매겼다고 봐. 진짜. 흥민이 원래 안 하잖아 그런 거. 그런 잔재주 안 부리는데. 왼발로 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라보나는 원래 한쪽 발 쓰는 선수가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양발 차비가 왜 라보나를 해. 매기는 거지. 아, 그런 게 하나 골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씨, 그러 들어갈 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번 마음 먹은 것 같아. 하도 그 중국 애들이 그 전부터 막 이상한 말하고 막 그러니까. 뭐 꼭 매겼다고 오피셜을 할 수 없죠. 그냥 멋있는 걸 또 멋있는 축구를 보여주는 거죠. 남미 축구 느낌으로. 아, 이거 강인이고 흐민이가 밀어줬을 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른발. 그러니까. 아, 오른발을 하나 넣었어야 되는데. 잘하더라. 잘하더라 진짜. 아, 이번 아시안컵은 우선 못하겠지? 근데 약간 워낙 스타들이 많아서 그런가? 유럽에서 뛰는 스타들이 옛날보다 좀 관중들도 순한 맛인 것 같고. 누가? 중국. 중국이 무슨 유럽에 뛰는 애들이 많아? 아니, 우리나라에 스타들이 아~ 너무 많으니까. 어제 하석주 감독님 옛날 얘기하는데 언제적 선수 얘기를. 오토바이 타고 방금 켜 있지? 오토바이 타고 오던 오토바이 타고 오던 선수가 더 잘했어요. 방송 켜 있잖아. 어허. 아, 웃겨가지고 진짜. 옛날 90년대 오토바이 타고 오던 선수들이 더 잘했어요. 프로축구 출범하기 전이 더 잘했어요. 중국 선수들. 오토바이.
딴지 막 이러면서 그때 또 우리. 근데 실제로 중국 애들이 그때 순지아이나 리티에 이때가 훨씬 더 좋았지. 지금 씨 그러니까 장림뽕 이런 애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20대 때 갔어요 유럽을. 씨, 간절한 거 배고픔 없으니까 씨. 그랬더니 갑자기 또 냉동인간 최재현이 신나가지고 막 옛날 얘기 막 갑자기 막 중계중 계속 물어봐가지고 내가 최재현한테 그만하라고. 방송 켜있잖아. 옛날 얘기 그만하라고. 나가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네. 축구계 관씨. 관씨 축구. 뭐야. 관씨 축구가 있었나? 닭을 뚜껑 들고 있는. 뭐라고? 닭을. 하나, 둘, 셋. 어, 잠깐만요. 한 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제 근데 재밌었어요. 우리 석주 형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혹시 아주대에서 행사할 때 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 인연으로 급히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선수 출신 해설을 한 명 쓰라는 지시에. 아 어제 진짜 윤스 형님 이후로 오랜만에 웃겨. 저 봐 저 까는 거 봐 까는 거 봐 그러면서. 생방으로 넘어왔어요. 어 김밥. 아 이거 어떡하지? 알겠습니다.